안녕하세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20년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2025년 정도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면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이 시야가 120도라면은 나이가 들면 60도까지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 감각,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차를 잘 못 봐가지고 일으키는 차선 접촉 사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오류의 사고도 많아요. 그리고 운전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이런 사고들이 이제 노인 교통사고의 특징입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이게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80대 고령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행인들을 덮쳐버렸어요. 엄마하고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차에서 내린 그분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일본인들한테 각인시켜준 사건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북의 한 휴게소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행인을 덮쳐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면허증을 이제 65세 이상은 자진 반납을 받아요. 각 지자체에서 자진 반납하면 지역 상품권이나 아니면 뭐 교통카드 아니면 현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일회성으로 준다고 해요. 사실 유인이 되기 힘들죠. 사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는 게 위험하니까 면허증도 반납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노인의 빈곤 비율도 꽤 높아요. 지금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노년을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활을 해야 돼. 생활을.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75세가 되셨는데 시골에 사세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별로. 대중교통 버스를 타러 나가려면 몇 킬로를 걸어가야 돼.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차 운전이 안 되면 너무나도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누구나 다 기사를 붙여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다면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은 일본을 또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75세 이상 운전자한테는 교통 표지판을 봤을 때 인지 능력이라든가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거를 포함한 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유지를 한다고 하고 실버 마크를 붙이면은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다든가 위협 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과태료를 물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이긴 한데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80세가 되면 그냥 운전면허증이 자동 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에 시행을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전 능력을 평가한 이후에 면허증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제도고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이용 운전 같은 거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좀 자제시키는 조건부로 운전면허제를 허용하는 거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민한 게 폄하하는 게 자칫하면 될 수 있어요. 비하하거나.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노인분들도 건강한 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또 상관없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규제가 마련돼야지 몇 세 이상은 노인이니까 안 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노인 정신의학과 교수가 한 말이 자신의 운전하는 차에 손주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스스로 꺼리낌이 있는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실제로 낸 사고 중에 손주를 태우고 가다 난 사고도 있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태우고 다녔을 때도 문제가 없을까? 꺼리낌이 없을까? 라는 거를 스스로 자문했을 때 그 느낌에 따라서 스스로 운전을 그만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삼는 게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립니다. 운전할 때에는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세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흐린 날, 안개 낀 날, 야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노년기에는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져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속도를 낮춰 운전해 주세요.
새로운 길을 이용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로 운행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도로 시설물,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 지역에 대비하세요. 건강 증진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방 시 의사 또는 약사와 운전 가능 여부를 상의하세요. 노년기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장거리, 장시간 이동 시 직접 운전보다는 고속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도로 위의 안전운전 모두 함께 해주세요.